네. 이렇게 조준님이나 이코치님이 맞짱 까자고면 어떡해요? 맞짱 떠야죠. 이상한데 혹시 조선대 공항처럼 이쪽이에요? 늘 맞는데 굳이 얼굴이 너무 안 좋겠는데 그 전화 드렸어요. 일단 식사하시고 사정이 가볍게 급작스럽게 찾아뵌 분이네. 기분이 상할 수 있음에도 반갑게 받아주는 최정 선수. 최정 선수는 공항에서 공사 식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야, 일단 존나 재미없다. 안녕 개이들, 힘큐야. 오늘은 가짜 내추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나도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지금 뭐 대략적으로 알약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과학적인 논문 근거 기반에서 뭔가 이제 호르몬에 대한 그 반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 코치 것도 보고 막 진짜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내가 느꼈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보면 가짜 내추럴은 로이더인지 내추럴인지 검증하는 컨텐츠가 아니야. 그냥 가짜 내추럴은 의심 컨텐츠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왔어, 이 사람이 내추럴인지 로이더인지 검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무한으로 의심하는 컨텐츠야. 분시도핑을 가고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하고 호르몬 수치를 보고 이 영상을 보는 개돼지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평가를 하게끔. 근데 문제점은 컨텐츠를 보는 이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고 경험을 하고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보고 이런 어느 정도 경력자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그 해답을 던져버리니까 온통 혼동이야.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나도 이제 이 부분을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라든지 대회를 나가보신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가짜 내추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랬더니 혼동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머리 아파요. 이 호르몬이 낮으면 로이더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연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도 의심을 하게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이 컨텐츠는 씨발 괴물이야, 진짜. 조준이 괴물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조준이 예전에 겪었던 모든 악플이나 이런 그 고통들을 나도 대신 보고 느꼈었거든. 왜냐면 나도 악플을 많이 받았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받았던 여론의 한 10배가 정말 뭐 스타 반열에 오르지도 않고 그냥 보디빌딩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잠깐의 바이럴을 떠가지고 관심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쏟아졌단 말이야. 뭐 김영빈, 최마루, 조영재, 최정희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최마루를 몰라요. 지금 호르몬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4명 중에 지금 호르몬 검사한 3명은 다 뒤졌어. 회생 불가야. 이거는 뭐 살아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뭐 10번을 통과하든 수십 번을 통과하든 간에 사람들은 믿을 생각이 없어. 이미 로이더야. 이미 로이더라고. 그러니까 의심 컨텐츠를 만들어버리니까 악플러는 신명나게 그냥 자진몰이 장난치는 거야. 그냥 와, 내가 심증으로 이 사람들이 로이더인가? 로이더라고 믿고 싶다. 나는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추럴인데 씨 무슨 프로 선수들보다 몸이 좋네?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불씨가 조준으로 인해서 너무나 커졌어. 진짜 나는 그렇게 느껴. 난 내추럴 보디빌딩이 덕후거든? 진짜 좋아해. 그래서 내가 내추럴 보디빌딩 리뷰하거나 컨텐츠 했을 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내추럴 보디빌딩을 진짜 아낀단 말이야. 근데 가짜 내추럴에 민감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너가 당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갔던 사람들이 다 지금 로이더가 돼서 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짜 내추럴에 나가라는 사람들, 가짜 내추럴 나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최한진, 설기관 이런 스타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 스타들은 안 나가면 그냥 로이더 되는 거야. 가짜 내추럴이라는 곳이 검증 컨텐츠로 이미 악플러들은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거를 스타 선수들한테 갖다 안 오면 로이더, 뭐 조신현 이렇게 IFBB 프로 젊은 친구들까지도, 임재우 이런 되게 유망한 선수들까지도 가짜 내추럴 안 나가면 로이더라는 거야. 믿는 새끼 한 명도 없어. 내 말이 틀렸어? 가짜 내추럴 안 갔다 오면 다 로이더야. 어떤 사람도 내추럴로 믿어주지 않아. 가장 정확한 로이더 내추럴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과학 기술로 증명된 것 중에는 도핑 테스트밖에 없어. 근데 수십 번 쟀을 때 다 다른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니들이 로이더라고 지금 판별을 짓는 게, 100번 양보해서 너희들을 보듬어주고 싶어도 너무 병신 같아. 그리고 그거에 신나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자 끌어모으는 이 코치도 병신 같아. 이 코치가 뭐 그 사람이 의사야? 판사야? 대법원 뭐 거기 사업장을 이끄는 사람이야? 뭐야? 도대체 뭔데? 동네 딱새가 해주는 말을, 동네 로이더 딱새가 해주는 말을 니들은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니까. 이 개 돼지들아. 진짜 나는 너무 안타까워. 거기에 시청자가 몰리는 것도 안타깝고, 조준 채널 보면서 맨날 똑같은 말, LH 뭐 SH 뭐 니들
태어나서 알지도 못했던 거에 선동당해가지고 와 쓰이발로 다 로이더네. 내추럴 믿을 새끼 한 명도 없다. 라면서 내추럴 쪽의 시장성이 더럽혀지는 거 자체를 난 보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추럴 시장에서 처음 그 사람들을 유튜브에 노출시키고 싶었고 스타를 만들고 싶었고 이랬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족같아. 진짜로. 이 코치랑 조준이 너무 족같아. 정말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걸로 니들 조회수 빨아먹다가 걔들 나락가고 병신되면 니들이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 그냥 책임이라는 그런 무거운 부분은 참가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시청자들한테 그거를 판별하라고? 너희들은 이게 자아가 생기지 않는 18살 꼬맹이를 데리고 저 사람한테 돌팔매질을 하세요 판을 깔아준 거라고. 조준 네가 당해가지고 존나 힘들었던 거를 네가 똑같이 적용했다고. 참가자들한테는 존나 가스라이팅 하겠지. 이게 1년이 있으면 밝혀질 수도 있고 좀만 정진해봅시다. 족가. 진짜 족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어떠한 부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판을 깔아줬을 때 적어도 여론에 대한 방향키는 네가 잡고 인도하면서 운전하면서 갔었어야 돼. 여론을 흔드는 거는 채널 주인인 당신이야. 지금 썸네일 봐볼까? 남성 호르몬 2.5 팔둘레 50cm 크크크. 악플을 써놓잖아. 이 썸네일에서 나는 그게 보인다고. 의도가 훤히 보인다고. 악플러의 손을 들어줄수록 조회수와 이 여론은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준이 물화일체가 돼서 그 사람들의 여론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 이 힘을 실어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근데 이게 조준님이나 이코시님이 맞짱 까져오면 어떡해요? 맞짱 떠야죠. 죽는 한이 있어더라도 맞짱 떠야죠. 이게 사람이 잃을 게 없고 미쳐버린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맞짱 뜨는 거야. 인생 뭐 있어. 맞짱 뜨는 거야. 복싱을 씹을 3년을 했건 4년을 했던 맞짱 뜨는 거야. 그냥 대가리 깨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알파가 아니야. 광고도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그냥 다 뒤지는 거야. 그냥 개싸움 하는 거야. 원래 유튜브가 개판이야. 그러니까 개 돼지들밖에 없지. 아유 선동 좀 당하지 마. 병신들 안타까워서 그래. 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진짜 내가 패면 되는데 만날 수도 없고 이 병신들 올데이짐으로 오라 그러는 새끼 중에 온 새끼도 한 명도 없고 존나 아유 고생해서 오늘 여기까지.